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헨리 날티엑스 2060 슈퍼 제품을 리뷰했었잖아요. 그 영상을 봤는지 ST컴에서 새로운 제품을 리뷰해달라고 이제 보내주셨어요. 바로 여기 있는 RTX 2080 슈퍼 게임락 제품입니다. 먼저 박스부터 뜯어볼게요. 우선 박스 패키징부터 살펴볼게요. 전면에는 게임락 로고가 이렇게 예쁘게 각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모두 이렇게 봉인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봉인실이 뜯겨 있는 제품은 중고 제품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얘는 지금 봉인실이 다 정상적으로 붙어 있네요. 봉인실을 칼로 뜯어 가지고 내부를 볼게요. 굉장히 묵직합니다. 무게가 굉장합니다.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비닐, 비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스펀지 같은 스티로폼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완충제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설명서와 드라이버 설치 CD, 이런 매뉴얼과 CD가 들어있고, 여기는 변환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변환 케이블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그래픽 카드는 여기도 역시 봉인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실을 떼어버리면 바로 이제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 실을 떼면은 이제 중고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떼면 이렇게 티가 나죠. 얘는 다시 붙일래도 이렇게밖에 안 붙어요. 아무리 이쁘게 붙여도, 사이즈 딱 맞춰서 붙여도 이렇게 떠 있어요. 한쪽 부분이 이렇게 떠 있죠. 이런 걸로 이제 나 중고 제품 샀나? 나 새 거 샀는데 왜 중고 제품 보내줬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너무 무거운데? 외형은 이 안에도 비닐이 있어요. 비닐 이따가 필요 없어. 다 떼어버려. 다 떼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외형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RTX 2080 슈퍼 게임락 제품은 기본 클럭 1650MHz, 부스트 클럭 1815MHz를 가진 제품인데요. 쿠다 코어는 3072개로, 저번에 리뷰해드렸던 2060 슈퍼가 쿠다 코어 2176개인 제품이고, 지포스 1660은 1408개라는 점을 알게 되신다면 3072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대충 감이 잡히실 것 같네요. 후면 포트는 DP 1.4 버전 포트 3개와 HDMI 2.0 포트 1개, USB-C 타입 단자 하나를 지원합니다. 요즘 VR기기 때문에 C타입 포트를 추가하는 게 대세죠. 보조 전원은 8+8핀, 권장 파워는 650W라서 괜찮은 파워 하나씩 지르셔야겠어요. 제품의 쿨링은 두 개의 쿨링팬과 내부에 거대한 히트파이프가 담당하는데요. 팬 모터에 신기술이 적용돼서 동급 최고 수준의 쿨링 성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이사항으로 듀얼 바이오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1번 바이오스에서 문제가 생겨도 2번 바이오스가 자동으로 활성화돼서 그래픽카드를 완벽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2번 바이오스 사용 시 0dB 무서운 모드까지 적용된다고 하네요. 왜 1번 바이오스에는 적용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네요. 제품 외형도 아주 열일하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레이 계열의 컬러로 배색이 돼서 너무 칙칙하지도 않은, 딱 게임락 로고에 맞는 그런 색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대문짝만하게 박혀있는 Y자 LED가 완전 핵심이라고 보면 되는데, 당연히 원하는 색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그래픽카드 온도에 따라서 색이 변하게도 설정할 수 있어요. 게임락 로고가 박힌 백플레이트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제 역할을 잘 해내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RTX 2080 슈퍼 게임락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도 급이면 성능은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에요. 결국에는 디자인이랑 AS를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펠릿은 ST컴에서 유통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